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검사들 다 탄핵하세요. 그냥 그러면 수사 다 못할 거 아닙니까? 앞으로 한 5, 6개월 동안 수사 못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재명 대표 총선 다 치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? 차라리 그렇게 하고 또 판결날 것 같으면 판사들 다 탄핵하세요. 3,000명 되는 판사들 다 탄핵하면 뭐 아무런 결정 못 내릴 거 아닙니까? 이제 이 탄핵병은 고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고쳐지는 병이 아닌 것 같아요. 특히 이렇게 해야 본인들 지지층들이 강렬하게 지지해준다. 북핵보다 요즘 더 무서운 게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현종의 뉴스쇼. 이번에는 민주당의 그 탄핵 중증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 좋아요 또 구독 많이 눌러주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마약 중독만 심한 줄 알았더니요, 탄핵 중독도 거의 불치병 수준인 것 같습니다. 역대 정부에서 해왔던 탄핵 건수하고요, 지금 이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했던 탄핵 건수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. 지금 뭐 거의 그 지금 탄핵 예전에 뭐 아시겠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도 했고요. 또 판사, 검사 뭐 탄핵이 따라 했는데, 지난번에 사실은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을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그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바람에 결국 안건 자체가 철회가 됐습니다. 그래서 올라가지 못했는데 오는 30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시금 또 올리겠다고 그러는데, 이번에는요 더 규모를 늘리겠다고 합니다. 지금 보니까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뿐만 아니라 그 기존에 탄핵을 하고자 했던 두 명 손준성, 이정섭 두 검사 이외에 검사 네 명을 더 하겠답니다. 더 하겠대요. 여기에다가 이원석 검찰총장과 또 한동훈 장관 탄핵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서고 있습니다. 이거 고치는 신약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. 약도 없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요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가 있는 모양입니다. 여기에 팀장이 김용민 의원이라고 있습니다. 뭐 입만 열면 탄핵을 이야기하는 김용민이가 있습니다. 오늘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, 한 장관이 정당 해산 발언을 탄핵과 같이 언급했다. 묵과할 수가 없다. 김용민이 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, 한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헌법을 위반한 듯한 격앙된 반응에 분명한 경고를 해야 된다. 필요한 조치를 더 검토할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게 왜 발언이 나왔냐면, 그 민주당이 이제 탄핵을 한다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미리 준비해온 글을 읽으면서, 만약에 국회는 탄핵할 권한이 있지만 정부에서는 위헌정당 심판할 권한이 있다. 만약에 우리가 위헌정당 심판한다고 그러면 당신들 동의하겠냐. 뭐 이렇게 이제 비교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. 민주당은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? 황당하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 탄핵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법무부가 만약에 위헌정당 심판 청구하는 것도 황당하다는 이야기예요. 그걸 빗대서 이야기한 건데 그거를 또 진심으로 알아들었는 모양입니다. 참 얘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진심을 알아들지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랬더니 이제 이걸 또 빌미 삼아서 한동훈 장관을 또 탄핵하겠다는 거예요. 참 무슨 법률 위반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, 저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본인들을 또 저렇게 사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뻔뻔히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지금 또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또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금 탄핵 이야기를 하다가 쑥 들어갔습니다. 왜냐? 탄핵이란 건요,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명백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지만이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한 장관이 뭘 잘못했죠? 이원석 장관, 저 검찰총장이 뭘 잘못했습니까? 제가 볼 때는 전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보는데 그걸 본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. 뭐 어쨌건 왜 이렇게 노리느냐?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일단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. 직무가 정지가 되면 검찰총장 일을 할 수가 없겠죠? 법무장관 일을 할 수가 없겠죠?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면요, 이 검찰총장과 이 탄핵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내 온도차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. 홍익표 원내대표나 뭐 이쪽에서는 아이 이거까지 안 된다. 지금 뭐 지금 명백하게 뭐 법위반에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소위 철어매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, 김용민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들은 무조건 탄핵 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이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검사 7명 탄핵에. 왜냐? 지금요 이재명 대표는 12월 2일이 되면 정기국회 끝나기 때문에, 지난번에 이 체포동의안 이 문제는 이제 끝났거든요. 근데 새로운 게 되면 지금 수원지검에 가 있는 대북 송금 사건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 그 사건 관련해서는 나머지 사건은 기소가 됐는데,
아마 추가적인 수사를 해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. 왜냐? 구속영장 청구하게 되면 비회기 중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구속영장 집행할 수가 있어요. 회기가 다시 열리면 또 체포동의안 표결을 받아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또 방지하기 위해서 또 검사들을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요. 그 자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팀장인 이점석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저는 정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. 더군다나 이 혐의가 뭐냐? 위장전입했다는 거예요.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. 아니 우리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요. 명백한 그 다음에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어야 탄핵이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. 여러분 위장전입한 게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까? 아니 그러면 강경화 장관이나 다들 탄핵될게요? 위장전입 뭐 한두 사람입니까? 근데 왜 이정석 검사만 탄핵한다는 거죠? 결국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? 여기에다가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가 했던 거기에 또 이 이몽석 검사라고 라임 사건 관련된 또 이희동 검사라고 또 있습니다. 이 사람도 이제 이 고발사주 사건 관련돼 있고 또 여기에다가요 이정화 검사라고 있습니다. 이정화 검사 같은 경우는 이 그 김건희 여사 오빠에 대한 구속 저 이 압수영장을 기각했다 이 이유로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. 뭐냐면 당시에 이정화 검사는 그 여주지청에 발령나기 전이었어요. 이 기각되는 게 본인이 발령나고 난 다음에 영장 발부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본인이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. 근데 왜 이정화 검사를 지금 저렇게 타겟을 하냐? 예전에 여러분 아마 그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 법무부가 징계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. 그때 검찰 그 담당관이 박은정 검사였습니다. 그 밑에 이정화 검사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정화 검사가 당시에 이거 징계 요건 안 된다. 그래서 항명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바로 법무부에서 쫓겨나갔죠. 그거 이제 보복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가지고 또 이 이정화 부장검사를 검사를 또 이렇게 보복하겠다는 거죠. 이게 정말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? 역대 이렇게 검사들이 한 2,500명 되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검사들 다 탄핵하세요. 그냥 그러면 수사 다 못할 거 아닙니까? 앞으로 한 5, 6개월 동안 수사 못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재명 대표 총선 다 치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? 차라리 그렇게 하고 또 판결날 것 같으면 판사들 다 탄핵하세요. 3,000명 되는 판사들 다 탄핵하면 뭐 아무런 결정 못 내릴 거 아닙니까?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아마 그 판사 이재명 대표 재판하는 판사도 그 저기 뭐야 이 판결을 낼 때쯤 되면 또 탄핵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아예 그냥 판결을 못 내리려도 하는 뭐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. 왜냐? 자기와 관련된 사건 수사마다 전부 다 탄핵으로 그냥 직무정지를 시켜버렸잖아요. 이게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. 정말 이제 이 탄핵병은 고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고쳐지는 병이 아닌 것 같아요. 특히 이렇게 해야 본인들 지지층들이 강렬하게 지지해준다. 지금 또 공천 시즌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게 사실은 먹혀들어가고 이게 이제 개딸들이나 지지층한테 호응을 받아야 본인이 공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죽순격으로 그냥 탄핵 그냥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저는 참 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OECD 국가인데요. 이렇게 탄핵이 남발되는 나라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. 이거는 결국 지금 민주당이 구조적으로 지난 21대 총선에 너무 많은 의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저는 벌어진다고 봅니다. 이 의석의 불균형이 이뤄지다 보니까 국회가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해버립니다. 이번에 지금 연말 예산 국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. 민주당이 다 단독 통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협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냥 무조건 다 통과합니다. 이렇게 되면 의회 정치가 무너지는 거죠. 의회 정치가 무너지면 독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. 더군다나 이런 탄핵이라는 게 뭔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될 텐데 공직자를 이런 식으로 일을 못하게 하는 탄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법기구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겁니다. 더군다나 자신의 당대표의 어떤 사법 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.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유는 명백합니다. 수원지검에 지금 추가영장 발부 못하게 검사들 겁박하는 거죠. 너 우리 이 대표 수사하면 너도 탄핵 뭐 이런 거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죠.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. 아니 오죽했으면 지금 이 공수처에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참 저는 좀 기가 막힌 게 위장전입했다고 탄핵을 하면 참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. 자 이러니까 이 민주당의 지금 원칙과 상식 했던 비명계 4인방이 오늘 모임을 결성을 해서 제발 좀 당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이거게 방탄으로 좀 하지 마라 이런 절규를 하면서 모임을 만들었겠습니까? 내부에서도 보다 못해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? 그렇지만 결국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사법 정의는 저는 발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일주일에 지금 두세 번 재판 받고 있는데요.
본인이 아무리 재판 지연을 하고 막는다 하더라도 결국 저는 정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. 지금 위증교사 사건 결국 분리 심리학으로 했죠. 그렇게 되면 아마 결과는 뭐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선거법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 뭐 막무가내로 이재명 대표를 추종하던 분위기도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참 국민들로서는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의 저는 비극이라고 봅니다. 이렇게 탄핵이 남발될 경우에 과연 정말 대한민국은 북핵보다 요즘 더 무서운 게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